그 서세원 개그맨 서세원 씨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 영화 그 연출하기로 했다던데요.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뭐 무슨 빨갱이들이 나라를 장악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빨갱이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? 예, 뭐 신문에 언론에 이제 난 내용에 따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영화를 이제 하겠다는 발표회를 하면서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얘기를 한것 같아요. 근데 그 얘기만 한게 아니라 이렇게 전후 사정을 보면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과 관계돼서 뭐 잘한 점 잘못한 점도 다 공과 과를 다르겠다. 다 예, 이런 얘기들을 한 다뤄보겠다. 거지. 근데 그것만 이렇게 딸랑 떼서 지금 신문에 나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 의도인가 되게 궁금해요. 첫 번째는 뭐냐면 서세원 그 우리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? 우리 서세원 감독께서 감독이네, 뭔가 예, 서세원이.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 아니냐. 아, 앞으로 자기가 본인이, 영화를 하는데 일부러 그 아, 경호노인과 딱 대립대척되는 데 그런, 놓으면서 좀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기획사에서. 그래서 막 관심을 끌라고 그래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얘기만 한게 아니라 전후 얘기를 보면은 그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딱 잘라서 자꾸 그걸 갖고 공격하는 거를 보면 오히려 지금 역으로 이렇게 자꾸 그런 공산주의 얘기하고 빨갱이 얘기하고 종북 좌파 얘기하는 거를 역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또 모종의 저 세력이 있는 거 그런 건 아닌가. 아니냐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.